제가 오늘 또 양평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어, 아, 고속도로 곁에 제보인가? 아니요. 공중지구대 음, 음. 실제로 윤석열 김 채원, 김성교 등이 네. 결탁했다는 음.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음. 당시 윤석열 김성교 매우 친했기 때문에 음, 음. 양평군수 김성교 여주청장 윤석열 음. 충분히 그걸 지켜본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 김성교는 늘 선거법 을반을 받았거든요. 음. 그생생다던 권을 양평 경찰서장이나 음. 요즘 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하는 사람들니까. 예, 맞아요. 그렇다면 주고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런 우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음. 최고 권력자가 음. 검찰 시절에. 음. 왜냐면 양평은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최원석 일가의 범죄 소굴이라고 음. 저는 감히 생각하니까 공흥지구, 음. 고속도로 게이트 네. 남양평 국에서. 네. 그럼 남양평 국에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전 남양평 IC도 네. 거기는 원래 IC가 생길 때가 아니에요. 음, 음. 김성교가 양평군의 예산을 수백을 들여서 음, 음. 남양발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음. 거기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냐? 음. 당연히 강상면의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건너편 음. 양평읍의 음. 공흥지구 등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개발을 해야 되는 최은순, 김선, 김건일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거예요. 음. 거기 갈때 편해요. 음. 송파 집에서 갈때 남양발시가 생겼으니까 음. 이동도 편해요. 딱값도 음. 이미 그때 음. 또 올라간 거예요. 예. 음. 그러면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다음에 차명 보유한 토지도 또 음. 있어요. 음. 농사 짓겠다고 거짓말에 농사 안 짓고 있어요. 네, 맞아. 이런 그러니까 맞아요. 범죄가 지금 몇 개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물어 모른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옵면 한동훈한 테 네. 여러분 기자님들 물어주세요. 네. 야자 비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래서요. 그래서 김건희 명품 수수는요, 이제는 아셨어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 꽤 나왔는데 아직도 언론 보도 안 났다 생각하세요? 아니, 송영길 대판들 저렇게 음. 공격적으로, 음. 기자 들 묻는 거 보셨죠? 직원들을 회화하셨다면서요? 네. 기구하셨을 때 휴대폰 음, 음, 음. 교체하셨어요. 음. 뭐 이런 식으로. 뇌물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불법 정치학금이 7억엔 다른다면서요? 음. 왜 그걸로 한동훈이한테는 안 물어보고, 음. 허, 찬양하는 기사만 나가는지. 음. 왜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는, 아니, 부산에서 먹방했잖아요. 재벌 총수들 음. 병풍으로. 음. 재벌 총수도 이런데 동원한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프랑스 파리에서 에스프로날 1분 2초가 아깝다 했고 밤에 4시간 동안 술 먹었던데요, 폭탄주. 음. 음. 왜 그랬습니까? 김건희 씨는 도대체 명품을 왜 받은 겁니까? 대통령 알았습니까? 명품 봤습니까? 음. 얼마짜리입니까 음. 이, 이수정 씨가 가짜라는데 가짜 맞습니까? 그 디올 매장에서 직접 사던데요. 아니,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음. 설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당신 알고 있었습니까 땅이 얼마나 씁니까 음. 대통령님 재산신고에 항상 강상명 땅이 나오던데 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물어볼게 천집빛깔이 네. 옛날 우리 어릴 때 네, 그런 그런 천집빛깔이란 말이 었잖아요 네, 어, 천집빛깔이잖아요 와난기자면 행복할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 만나면 물어볼게 너무 많아. 아니 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너무 많잖아. 이기주 기자처럼 핍박받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핍박 받더라도 응. 묻는 응. 것이 기자입니다. 당연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이 기자가 말씀원의 응. 응. 자기 자기긴가요? 네 예, 예, 예. 맞아요. 기록할 기자 예, 맞아요. 계속 응. 스스로 묻고 응. 말하고 응. 기록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더 응. 기자라는 한자에도 써져 있잖아요. 응. 전리 원칙뿐만 아니라. 응.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묻습니다. 음. 여러분과 함께 묻겠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음. 윤석열로부터 돈봉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윤석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대검 시절에 지금 특가비를 엄청 썼잖아요. 음. 지금 추정 건데 그특가비쓴게 수백억으로 추정이 음. 되거든요. 본인이 중앙지검장 전후부터 검찰총장까지. 그 중에서 최소 속에서 수십억은 불법 부당성이 있다고 지금 제가 고발해놨는데 음. 주로 명절 때하고 예. 연말에 뭉텅이로 음. 없어졌어요. 음. 여러분, 특 기밀을 요하는 특별 수사에 꼭 필요한, 이러면 진짜 마약 수사 같은 거 정말 조용히 그렇죠. 해야 된다. 네. 뭐, 그럴 때 네. 아, 영수증도 남기지 말고, 그러면 이것 좀 써. 음. 뭐, 이렇게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근데, 그러면 그건 (1년) (4개월) 골고루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매일. 근데, 명절 때하고 연말에. 뭉태를 썼다는 이유야 네. 명절 때는 명절 상여금을 불법으로 그렇죠. 준 거고요 네. 자기 조직원들한테 음, 음. 그다음에 청계산장에서 천만 원) 어치 소고기 먹는 거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소고기 소고기 파티 그냥 한 거고요 소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조직원들 단합돼 있겠죠 네. 특수활동비는 조직원 단합 뗐으면 안 됩니다 정 쓸라면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업무추진비로도 돈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업무추진의 과정에서 네. 부서가 오늘 밤 늦게까지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니까 예. 저녁을 한번 맛있는 썼다. 그렇죠. 약은 식대를 뭐 그로 네, 썼다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게업무 뭐 추진비겠죠. 네. 물론 약은 식대를 따로 주는 데도 있지만, 네. 근데 왜 서초동하고 상관도 네. 없는 우왕에 음. 있는 청계산장에서 음. 확인된 것만 천만 원쯤 먹거든 음. 소고기를요. 음. 그다음에 연말에는 음. 더막 쓰죠. 안 쓰고 반납해야 되는 세금이거든. 음, 네, 네, 네. 네. 연말에. 다다 줘버리는 거예요 조직원들한테. 음, 음. 분명히 근데 윤석열 당이사 지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습니다. 음. 지 부하들만 줬을 겁니다. 음, 음, 그러면 윤석이 음. 음. 제일 아바타 한동훈한테 돈봉투 줬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음. 그래서 한동훈 묻겠어. 당신 돈봉투 받았어 안 받았어? 송영길 대표 사건에 대해서, 농내원 사건에 대해서 국회 가서도 뭐라 그랬어 당신? 아 봉투에서 돈 손은 부스럭소리 이고 들리 돈을 새는 부스럭 소리까지 들립니다, 의원님. 이 자리에도 20명의 돈봉투 받는 의원들이 있는데, 어, 이분들은 이해관계들 아닙니까?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달라는 것을 지금 투표하는 꼴이 아닙니까? 얼마나 야당 의원들을 음, 음, 모욕을 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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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치 엄청난 국기물난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음, 음, 음. 그 의원들이 그걸로 홍영표 찍을 걸 송영일 찍은 게 아니라고 다 이야기했는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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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 대표 선거에서 표를 매수한. 음? 중대한 민주주의 위반 음, 사건이라고 음, 어찌나 음. 야 그러면 너 하나 묻겠어 윤석열이가 김견이한테 만나고 전화해서 너 출마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데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데 네덜란드 가면서 그건 당무 개비 아니야 이준석이 날리고 나경원이 날리고 유승민이 날리고 안철수 주자 앉친 다음에 그래서 안철수가 반발해서 고발까지 당했지 너네들. 그 다음에 김기현이 안쳤잖아 근데 무엇 때문에 김기현도 맘에 안든 지금 김기현도 날렸는데 대통령실에서 면담하면서 압박하고 음. 김기현이 반대로 대표직은 버리고 우원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표직은 너 그냥 바지사장하고 어차피 선대인장은 내 부하들 시킬 테니까 너 바지사장에 비대로 가면 꼴사오니까너 음. 음. 대신 불출마해. 거기에 윤회지 심어야 되니까 거맥가. 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기현 재밌대요. 나도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싫어. 나 그냥 당 대표 안 하고 의원할 거야. 내가 나중 의원해서국회장할 거야. 그다음에 너랑 너한테 벗어날 거야. 당 대표 되면 네가 계속 시키거잖아 시킬 유승민들이 시킬거잖아 그리고 한동훈 선대위원이 안아서나 바지 만들 거잖아. 아 진짜 1 0년 전에 그랬다고 해서 그랬을 거 생각해. 요 그래서 이준석도 만나가지고 작전도 짜고 여러분 제 가정이 상당히 설득력. 이 목소리 못 드세요. <laughs> 그래서 그 가가멜 별명이 가가멜인데 김기현 대표가. 그 가가멜의 약간 못된 심정이 여기서는 근데 좀 정당한 못된 심정이야. 뭐라고? 나보고 바지 당대표로 계속해라고 출마는 못하게 하고 싫어하면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네덜란드 경로를 했다는 거죠. 네, 직접 전했다잖아. 의원을 네, 그만두라니까 불출마를 그만. 그러면 이게 정당법에 음. 못, 외부에서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다음 이건 선거법까지 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음. 총선의 정당 내부 음. 경선, 정당 내부 운영에 음. 방송법처럼 외압이 금지되는 거죠. 그렇죠. 정당법도 외압이 금지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자 정당이 많이죠, 뭐 여러분. 그다음에 대통령은 직권남용해서 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죠. 네. 직권남용이죠. 거기다가 총선 때 지금 음. 후보를 지가 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 비행기 가면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둘이 후보도 정하고 있나 봐. 음. 자 여보 울산은 누구 시킬까? 김건희가 이야기.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데 아직 김기현 사퇴 안 하고 있는데 김기현뭐라 했지? 뭐라한 했을 것같거데너뭐 하는 거야? 김기현이 또 사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새 열 기다려, 기다려. 내침 지금 게 얌마 너 사퇴 하고 뭐 하고 있어?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합리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국민들 저는 한70%안 파기 이런, 이런 네, 상상을 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1, 2부는 부분적으로는 사실과 틀렸을 때고 봅니다. 나중에. 저는 늘 겸허하게 네, 네. 제 주장이 팩트인지 의혹 제기인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해주고, 네. 그 다음에 저희들 의혹도 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네. 밝혀진 최종 팩트로요. 그러나 네. 오주감면 이런 상상과 음, 이런 음. 세간의 의혹까지 돌게 했느냐라는 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음. 그래놓고 한동훈과 이운석이 음. 송영길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이 점에 대해 입만 열면 희대의 범죄자인 것처럼 음. 이야기한 음. 놈들입니다. 지들도 돈봉 이온석은 아예 돈뭉들을 받았고요. 그런데 예. 이온석한테도 이온성한테 놓겠어. 음. 당신 70만 원 받았잖아. 국민 열세로 토해냈어? 안 토냈어 일. 음. 예. 두 번째 그만 받았어. 분위기 보니까 이영렬이가 한두번준것 한두 같지 않아요. 음. 또 줬을 수도 있어요. 그준 사람 이영렬이고 받은 사람이 음. 이온성인데 2010년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분명히 윤성열이나 한동훈이나 특히 윤성열이가 자기 사단들 관리할 때또 음. 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음, 음. 이원석 한동훈 다시 한번 묻겠어. 윤석열 부터돈복도 받았어, 안 받았어. 얼마 받았어? 너 국민 열세거든. 진짜 기자 이거 물어봐야 돼. 음, 저는 한 음. 진짜 받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음, 음. 한동훈이나 이원석이 저를 고소 고발해도 좋습니다. 음. 저는 법정에서 투쟁을 해서라도 음. 제가 틀렸다더라도 틀리면 제가 사과를 하겠지만 음. 틀렸다더라도 그동안 정치검찰이 특하비를 얼마나 불법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드는거다 받아먹으면서 어. 다른 사람의 훨씬 가발성이 적은 음. 국민열세도 아닌 음. 당내 선거에서 누군가 자발적으로 준 돈으로 음. 예를 들면 선거운동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차비나 음. 식대 또는 지지해달라고 지질, 당부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처벌 가발성이 있다 하더라도 음. 음. 국민열세로 낼름 낼름 몇 억씩 몇 십억씩 음. 혈세 탕진 것보다는 가발성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음. 아.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들도 관례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당내 선거에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선거에서 지금 기소한 건 6천만 원이잖아요 당 대표 네, 선거 네, 네, 네. 옛날에 음, 음. 뭐 국회의장 선거 때 박지태가 음, 뿌린 건 음, 수억이고요 음. 국회의장 선거 원내 대표 선거에서 음. 돈을 뿌린다니까요 음. 원내 대표가 되면 특수활동비를 줘요 음. 그래서 자특수활동비 홍준표하고 심재철이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는지 아세요 홍준표는 너 특산동비 어디다 썼냐고 집에 갖다 니다 내가 만원한테 갖다 줬다 음, 음, 몇 천만원 음, 음. 이런 이대의 범죄자가 어디 음, 있습니까 음, 음. 그랬었죠 근데 처벌 안 받았죠 네. 국민 열쇠로 그런지 아 음, 음. 심재철이는 의원총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지 음, 아세요 음, 음. 당신은 원내대표 우리가 시켜줬더니 음. 너 특산동비 너 어디다 썼어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음. 이게 불, 불거진 음, 사람입니다 음, 음. 그래서 심재철 미스터리가 있어요 음, 음. 어디다 썼을까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수사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죠. 음, 음. 집에 갖고 집으로 행령해버린 사람.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따진 사람. 음. 당신 한 푼도 안 썼잖아 우리한테. 다다 썼어. 어디다 썼습니까? 국민열쇠로 그런 짓한 거거든요. 어, 그렇죠.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는 국민열쇠가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음. 자기들끼리 받아서 자기들끼리 음. 50에서 200, 300을 나눈 음, 거거든요. 음. 20명 정도가. 예. 그리고 그 금액이 음. 이번에 구성장청구서 6천만 원입니다. 음. 그동안 정치가 뭐 매덕, 매십억씩 음.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다시 한번 음. 저는 제일 야당이 네. 그리고 야당이 음. 그런 부당한 관행에서 음. 제일 먼저 자유화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음. 그 수구 기득권 세력하고 부패 정도가 작다고 인정함 그안심하면안 됩니다. 그렇죠. 저놈들은 뭐 수십 조, 수조, 수 수십억씩 음음. 하지 않았냐? 전두환 어떻 비자금 뭐 음음. 5천억, 뭐 예창 차대기 그런 우리는 근데 6천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음음. 그래 아 6천억, 6천만 원. <laughs> 그런 그래, 전안 된다고 그런 과행 이 있었죠. 음음. 과감히 끊었어야 했죠. 맞아요. 그냥 의원이 음. 자기 그냥 자기 돈으로 고생하는 손운동이나 저기 대원이나 자복나 있으면 자기 돈으로 그냥 밥 사주면 됩니다. 그렇죠. 지가 책임져야죠. 음, 음. 그걸 왜 캠프에서 음. 아, 누가 기부해줬는데 이걸 나눠 먹자 나눠서 음, 음, 음. 저기 자몽단 챙겨 대원 챙겨 음, 음. 이런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음, 음, 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복을 보여야죠. 그렇죠. 우리가 만찬에 투명해야죠. 음, 음, 음. 맞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의 그당시에 선거가 문제였다면 당시에 그럼 국민의힘의 또는 그때 국민의힘이었는지 뭐이을 워낙 자주 바고니까그 정당에 그러면 있었는지는 조사해봐야 될거 아니야? 거기는 그것도 안 여러분, 하잖아요. 자 윤선한동훈 이혼석 내가 또 하나 다 봤게 국민의힘은 돈 어마어마히 쓰거든 지금도 쓰고 있거든 공천은금도 엄청 받고 있고 왜그 한마디를 안아웃사를 안 하냐? 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제가 음. 원래 저는 방송 욕설도 안 하고 반말도 안 하는데, 예. 저 저는 이제 한동훈이나 이원석은 음. 저는 장관 다니고 검찰총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검사 자격도 없는 놈들입니다. 음. 음. 그래, 이 사람들은 공직에 있을 자격 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 약간의 스킬로 음. 이제 반말을 저는 안 하지만. 음. 그, 국민들의 민중들의 분노를 음, 음, 음. 말 끝에 요자를 빼는 것으로 음. 왜 돈방도 받았어요 하면 너무 재미가 음, 없잖아요. 음, 음. 너 돈방도 받았어 안 받았어. 음. 보통 우리가 화날 때 그렇지, 우리 민중의 분노가 음, 이렇게 하잖아요. 음, 음, 특히 나쁜 놈할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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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음, 음. 경찰도 범죄자 수사할 때총 음. 버려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칼을 버리세요. 이렇게 하네. 그래서 그것은 그건 그건 전된 말을 써야 되는 경우 아니라고. 음. 경찰 안팎시지역이더라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찰이 네. 칼 버리세요 그랬나 봐요. 음. 막 피, 칼 버리면 피가 음. 있는데도 음. 그게 잡혔대요. 음. 칼 버리세요라는 음. 게 주변의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은 국민, 범죄자도 국민이니까 음. 존중하는 의미로 칼 음. 버리세요 그런 건데 음. 그게 부적절했다는 거죠. 저도 제 생각에도 예를 들면 음. 아주 경미한 사건을 누가 절도하다 걸렸으면 음. 아니 왜, 왜 남의 사과를 음. 치셨어요.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음. 지금 막 피가 막 낭자하고 음. 막 음. 누구를 음. 죽였거나 음, 음, 다치게 하고 칼을 들고 이렇게 시시거리고 음, 음, 있는데 가서 칼 버리세요 아,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음. 야너칼 버려. 음. 가만히 있을뭐총 음. 쏜다? 뭐 음, 제압한다? 요 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아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음. 우리가 반말하려고 하는 반말이 아니잖아요. 저 저의 음. 경우도 방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음. 이원석 씨는 한동훈 씨고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습니까? 아무 저는 악연도 그런 없고, 그리고 음. 저는 반말도 안 합니다. 음, 음, 음. 후배를 만나도 존댓말을 쓰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오늘은 민중의 분노로 네. 돈부터 받았으면 좋겠어

민생 경영을위 연구소도 만들어놨고 그렇죠. 민생 경정사잘 연구도 해야 음, 되고 음, 음,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수업 시간에 유튜브가 있지만 누군가는 또 고발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또 어, 소리 소리처럼 음. 탐정 취재도 해야 음, 되고 음. 잠입 취재도 해야 되는 음, 겁니다. 음. 근데 저희는 탐정 취재나 잠입 취재 능력이 없으니까 음. 공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예. 자 일단 윤석열 특사 활동비 불법 부당 사용 걸 검사 검사, 검사 모임하고 예. 여기도 이제 잘 만들어진 거죠. 검사의 비리만 전문으로 검사하는. 음, 음. 변호사 모임이니까 네. 같이 고발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술로 하면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인데 봐준 거 고발하고 왔고 음. 그리고 지금 경찰이 용산 경찰 재수사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윤석열 불법 부당 특합비 고발하고 왔고 음. 그다음에 한동훈 여러분이 그렇게도 문제의식 갖고 있는. 음. 이제 아마 국민회에서도 이번에 오늘 아침 보니까 안 되는 분위기던데요. 리스크가 음. 너무 크고 너무 싸가지가 음. 없고 중도층들이나 관망층들이 나 음. 너무 안 좋아한다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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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서 아마 한동은안 된다 음, 음, 그리고 조중동도 한동은안 된다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음, 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예. 너무 함부로 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음, 음, 조중동이 보기에 음. 김건희 리스크는 앞으로 총선 때 제일 큰데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에 한마디 못해 음, 그럼 이건 폭망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한동이 날아가는 분이라고 다시 언론 보도 나왔던데 그 한동원이 국민들 혈세로 전국에 출장 다니면서 팬 미팅하고 음. 팬 사인회 하고 음. 그 다음에 사전 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음. 정치 운동에 관여한 거 이거 제가 이제 고발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 이어서 저희가 두개 고발하려고 합니다. 음. 지난주에도 이제 강득구원하고 명품 뇌물 수수. 잠깐만 이거 음. 피켓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소리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음. 아무래도 소리소리는 잠입지 당사자니까 그렇죠.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리고 뭐 검찰 형식적이지만 수사 에 착수했다는 음, 보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검찰이잖아요. 저는 음. 수사 안할 거로 봅니다. 한동훈 이원석 있느나 안재장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내일 네. 검사 검사 모임하고 음. 어, 민생 경영조하고 음. 김건희 명품 수수 그다음에 음. 인사 개보. 음. 그것 그것이 또 이번에 잠입 취직을과 최소 세 건이 나와 보이는데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추정이 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코바나 컨텐츠로 불러들여가지고 음. 경호를 무력화시키고, 음. 지 코바나 건 출신 행정관들하고 음. 이렇게 음. 짬짬이 하면서 음. 들어 명품 내물 보낼 때만 들어와라고 연락오고, 음. 그다음에 뒤에 세명 세실 때도 한 사람이 가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인 인원으로 용산 집무실을 가면 출입기록 출입기록이 출입 남으니까 출입기록을 은폐하고 그다음에 경호 인력도 자기랑 친한 사람들 음. 최소화해서 코바나 컨텐츠 그식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하면 물어봐야 돼요. 대통령 경호실이 코바나 음. 컨텐츠에서 출장 경호한 거몇번 있는지 음. 그렇잖아요. 음. 경호실은 그러면 검색했을 때 음. 명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걸 기록을 했는지. 그록했다면 음. 이른바 진짜 명품 매물 반환 창고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건지. 저는 명품 반환 창고가 있다는 걸 보고 아 이놈들 엄청 받았구나라는 역설적인 추정이 됐어요. 음. 역으로. 음. 그러니 대통령의 관계자가 기사한테 언급결에 음. 문제가 돼서 진짜 뭐안할 수도 있거든요. 백분양보해서 음. 나중에 문제되면 돌려주는 척 하려고. 근데 명품 반환 창고면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 기자한테 물어야죠. 음. 정보공개 청구하고 예. 반환 창고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있다면 목록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거 계속. 음. 내가 진짜 기자하면 난 너무 행복할 것같아막 음. 용산 집무실 출입하면서 막 무릎 꿇 하루에 한 (100가지) 최상병 사건에서 왜 전화했어요 음. 국방부장 때 윤석열 왜 전화했어요 음. 임성근 사당장 억울하다고 이런 사람 수사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음. 막이게 물어볼 텐데 음.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내일 네. 저희가 검사 검사 모임하고 (2시에) 네. 미리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음. 농산 관저에서 지금 소리 서울의 소리가 농성하잖아요 네. 대통령. 부부관저 음. 농사는 한남동이거든요 한강진 2번 출구 음.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거고요니다 예, 어, 고발 사실을 밝히는 음. 농성장에서 음. 농성 사실도 알리고 윤석열 김건희 음. 어, 부부가 수시로 음. 부부가 같이 받은 거니까요 음. 사실상 뇌물수수 최소한 김영도 위반 음. 그다음에 인사 개입했으면 집권 남용 음. 그,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거기에다가 어,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위반 음. 이런 걸다 음. 묶어서 고발을 하, 내일 두시 고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김기현 사태, 음. 작년 사태 영향 끼치고로 보이잖아요. 음. 아예 대놓고 만나서도 음. 야너 어, 출마하지 마그랬다잖아요 음. 정당법과 직권남용과 음. 음. 선거법 모두 음. 위반한 거거든요. 음. 이건 지금 언론 보도 쏟아져 나왔으니까 음. 이것도 이번 주 중에 빠른 이번 주 중에 윤석열 제가 이미 윤석열이 지난 이준석을 쫓아내고 음. 경선을 개방 한 것에 대해 고발해놨습니다. 음. 검찰 수사를 안 해요. 음. 그런데 이번에 또 예. 이건 더더 더 확실하게 아예 나오니까 예. 김기현부터 피해자도 있잖아 이 경우는 음. 김기현이나 장기호는 피해자일 수 있죠 못된 놈들이긴 하지만 가끔 옛날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나경원 씨를 많이 고발했지만 나경원이 대표 국민의힘 대표 후보 자격은 있겠죠 저는 음, 인정 안 하지만 음, 음, 국민의힘 내적으로 보면 음, 음. 근데 출마 못하게 버렸잖아요 네. 그때 나경원 씨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음. 나경원 씨한테 제가 화해 의손짓을 내밀었어요. <laughs> 우리 나경원 씨 <laughs>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쟁하고 싸웠는데 이제 우리 손잡고 당신이 당 대표 당신 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를 썼는데 당 대표 선거도 못 나오게 하고 뭐 짓밟아버리고 뭐 대통령 경려했다 그러고 음.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 부위원장 음. 잘라버리고 갑자기 음. 맞아 와 그렇게 당하, 당을 쓰니까 음. 같이 싸우자 랬더니 뭐래요 왔으면 같이 싸웠으면 그 사람 사람들 뻔했죠 음. 뽀록 가서 김태우 선거운동 본부장하다 또 망하고.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최소한의 자존심과 주대가 음. 없습니까? 음. 배알이란 말도 했죠. 배알. 음. 아유 너무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음. 음. 나경원 씨가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예. 이건에 있어서는. 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음. 김기현 씨 어? 나를 몰아내고 김기현 안 치더니 김기현 또 이렇게 비참하게 내모냐 음. 한마디 하세요. 음. 진짜 김기현 씨가 그래도 당내에서 관계는 좋았다는데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음, 음, 김기현 음, 음. 다른 사람한테 피안 주고 살았다고 당내서 항상 음. 아마 성그 성품은 온화한 편이니까 음, 음. 최근에 막 독선을 하긴 했지만 야당에 대해서 음. 아마 의원들한테 잘해준 모양이에요. 원내 대표 때도 음, 그렇고 음, 음. 근데 단한 놈도 편안든다잖아요단한 음, 음. 명도 이건 윤석열이 잘못했다 하는 사람 이 없다잖아요. 음. 에이 진짜 의리도 없다. 음, 음. 나 같으면 음. 공천 못 받아도 좋으니까 하겠다. 음음. 그럼 무소속 나 당선돼버리겠다. 윤석열 이막 싸우다가 음. 내가 진짜 전통 보수도 하면서 이원주 씨랑 이렇게 막 싸우면서 그러, 그럼 그럼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수 있지. 적구 주민들이 야 의리 있다, 음. 용감하다. 음. 윤석열보다는 안직을 찍겠다. 음. 제가 보수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음. 최소한 의리도 없어. 음.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면, 야, 한동훈이하고 음. 이혼석이가캐비나에 엄청 국민의 모원들은 옛날부터 음. 공천 은금, 뭐그 다음에 당내 선거에서 돈봉투, 훨씬 심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음. 돈이 일단 많으니까. 음.